반갑습니다. 네, 여기 경의숲길 앞으로 우리가 왔는데 여기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님. 경의선숲길, 여기 서울시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미래 세대들에게 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금. 아, 유산이네요,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마포구에 지금 총 18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연남동 이 숲길에 2개가 숨어 있어요. 어, 2개요? 네. 오. 저는 실은 오늘도 이게 경의숲길이 미래 유산으로 지정된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이 하나 더 있어요. 2개씩이네. 서울 미래 유산. 네. 그 경의선 숲길 하나와 가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어. 한번 보자고요. 그래요. 네. 어? 근데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어, 소리요? 들려요. 들려요! 기차 소리! 맞았다! 아. 한번 우리 기차 타고 떠나볼까요? 네! 네 떠나봐요! 갑시다! 아, 연남동의 유래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연남동은 원래는 서대문 연희동에 같은 동네예요. 아, 그런데 여기가 연희동이랑 가까워요? 네, 197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떨어져 나와서 어, 그럼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연희동에 남쪽에 있으니까 연남동으로 하자. 아, 그래서 연남동이 된 거예요. 네. 여기 이게 뭔 같아요? 그냥 뭐 팔뚝길 뭐 페이스거리고. 아, 여기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이 마포구가 한강하고 연결이 되어 한강 인접에 있거든요. 마포 나루터도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물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지하수래요? 네, 한강에서 유입되고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물들이 많아서 여기 인장수 공사를 할 때 지하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수는 옛날에 지류들, 실개천들을 그 이미지화해서 심볼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 있죠? 하나 다 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네. 연못 같지만 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벤치 앉아가지고 새 소리 들리고. 하늘 봐봐, 너무 괜찮아. 네. 오늘 또 날씨도 좋아. 여기 저 연남 방앗간이라는 곳이 네. 어반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어, 그래요? 네. 기업에서요? 네. 그곳은 사장님이 연남 방앗간을 만드실 때 네. 방앗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함께 그 방앗간을 중심으로 모여서 마을의 대수사를 이야기하고 공동의 커뮤니티를 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공간으로 맞아.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도, 연남방앗간이라는 이곳도 연남동에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대요. 방앗간 구경해봐도 되나? 방앗간 어디에 있어요? 저 안에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대표님이 자신을 참기름 소믈리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기름이 차기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걸 아셨대요. 아~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참기름 장인들을 찾아서 예. 300군데나 돌아다니셨대요. 아~ 진짜? 그래서 각 지방에서 맛있는 참기름들을 다 저기 모아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어머나, 이거 처음 듣는다. 그래서 나는 참기름 장인이 있는 것도 너무 놀랬고 전국에 300명의 그 장인들을 찾아 맛있는 참기름을 골라서 이 사람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가자. 갑시다. 네.
어떻게 그대로 보존이 돼서 있는 것도 있네. 창금풍길이 금복지요. 옛날 소주병, 참견병, 저런 소주병을 참견 담아주셨는데. 제 안동지방에서 알초? 이런 고기가 좋은데 막 들어가서 먹어도 보고 싶어 진짜. 네. 원래는 홍대 쪽에 많이 있었는데 네. 젠트리피케이션 좀 봤어요. 네. 집가가 너무 없으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점점 몰려 나가게 됐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이 연남동이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공방들이 한둘씩 몰려들다 보니까 작은 골목 안에서 그 공방 골목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요? 여기서 여기가 공방 골목.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공방 수업들이 일어나고 또 재료들을 구해서 그 안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토존들이 있어서 예쁘게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이라서 인기가 많아요. 그린 캐처? 캐처. 아, 그린 캐처. 그린 끌어들인데. 진짜? 이쁘다. 2만 원이네요. 만드는 게. 여기서 이런 것도 만드는 거구나. 네.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재봉틀 취미반. 나 재봉틀 샀어, 이거. 원데이 클래스. 만들어진 곳인데요. 층고를 좀 제한을 두고 그리고 층수, 층수 더 높게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줄들을 전부 다 지하화했어요. 지하로요? 그 어려운 거는 전기줄이 없죠. 물 라인에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마을을 어디 한번 보자. 이 집? 철거 전 같은데요? 주인이 없어. 뭐, 왜요? 왜요? 안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또 계속 가볼까요? 여기는 이 거리는 이 거리도 좀 특이하다. 각 이거리는, 나라 국기가 네, 있는데요. 맞아. 이 거리는 그 다국적 카페 골목. 다국적 카페 거리라고 해서요.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베트남 뭐 커피. 쌀국수, 콩, 콩카페. 예. 네. 여기 콩카페가 있고. 아. 그리고 Thank you.